오늘은 버드나무 추출물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밝은 물질을 뽑아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특히 녹지산목 시즌이 다가오고요. 숙지산목하고 이제 겹칩니다. 지금 하면. 네, 그래서 저도 발근제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준비물은 지금 다 준비가 됐습니다. 절구하고 소주 한 병, 소주 상표 띄었고요. 그다음에 작두, 그다음에 이렇게 버드나무 잘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화분 그 형성이 되는 요런 단계가 좋습니다. 없으면은 뭐그 아무 때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연하면 연할수록 그리고 노라면은 더 노랄수록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. 네, 그 영문으로 셀릭스 하는 게 이제 버드나무인데요. 그래서 셀릭스 살릭스 살릭스 해가지고 살리가 붙는 거예요. 그래서 초기에 그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다 추출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. 그래서 그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을 뽑아가지고요, 항염, 진통, 해열 그런 그 약으로 썼어요. 그게 바로 이제 아스피린, 독일 바이엘사 에서 나온 거죠. 그래서 해열도 잡아주고. 그 다음에 요즘 화장품들 보면 살리실산이 딱 들어가서 있어요. 피부 진정시키느라고. 피부에도 좋고. 그 다음에 아스피린 주된 게 심근경색, 뇌경색, 그안 일어나게 혈전을 없애주잖아요. 그래서 강력한 밝은 물질도 되고, 강력한 그 해열 진통제, 항염제,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. 피부 진정, 모공의 그 트러블도 없애주고.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네, 작두로 잘게 썰어 놨습니다. 그래서 요 작업이 끝났고요. 요거를 이제 절구에 넣고 수로를 넣어서 추출을 해낼 겁니다. 그다음에 이 살리실산은 그냥 이런 상태로 물에 뭐 반나절 정도 하면은 서서히 우러나오기도 하지만 이 충격을 주고 그다음에 그 에탄올의 그 분해가 돼가지고 잘 나와요. 그래서 술을 넣는 이유고요. 아마 이술 넣고 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런 영상은 국내에서는 제가 최초일 겁니다. 최초고 지난해 처음 올렸던 거고요. 그다음에 그 후에 유럽 어디선가 그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, 그거는 제 다음번에 올라온 거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 방법은 아버지가 이 원해 쪽에 아주 권위자셨어요. 그래서 친구분들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웠던 겁니다.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에서. 이렇게 또 간단하게 시연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과줄기를 물에 담궈서 뭐 하루 이틀 두셔도 되고 반나절 이상 두셔가지고 그 물을 발근제 대용으로 써도 되고,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상태로 해서 물에 끓여가지고 서서히 그 약한 불로요. 약한 불로 끓여가지고 한 4~5시간 서서히 식힌 다음에 그 물을 쓰셔도 되고,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술 붓고 절구나 그런 데 넣어서 충격을 줘서 살리실산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거, 그리고서 그 물을 체에 걸러서 페트병에 넣어가지고요. 냉동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희석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정은 되게 간단하니까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
에탄올 소주를 부어주면서요. 네, 한 15분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잘 됐고요. 그 다음에 요거를 큰 그릇에다 넣고 물을 좀 많이 넣고 더 추출을 할 거예요. 서서히 3-4시간 둘 겁니다. 그 후에 이제 체에 걸러 가지고 페트병에 담아놔야죠. 네, 작업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간단하고요.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. 네, 그래서 이 버드나무 추출물이 아스피린의 주된 성분입니다. 아스피린. 그래서 에탄올을 넣던 게 에탄올 탄소 두 개라고 그랬어요. 탄소 두 개가 연결이 된 게 에탄올인데, 이 에탄올에 의해서 살리실산이 잘 빠져나온다. 추출이 잘 된다. 그리고 이 아스피린 이제 주된 원료이지만 오줌에도, 저희들의 그 오줌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. 살리실산이. 그래서 어느 정도 켈러스만 형성이 되면 오줌을 아주 옅게 희석을 해가지고 뿌려줘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. 네, 물론 오줌 속에는 그 질소질 비료가 많아가지고 잘못 주면은, 과다하면 뭐 식물이 망가지고 타고 발근이 됐던 게 깨지고 그러는데, 아주 옅은 농도는 좋습니다. 살리실산이 들어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벌에 그 후미딜이라고 하는 그 설사 안 하는 약이 있는데 거기도 살리실산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응용을 해 보시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뽑아냈습니다. 네, 3-4시간 내지 4-5시간 그대로 둘 겁니다. 네, 4시간 정도 지났고요. 이런 식으로 망에 걸고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망에 걸러서 병 작업을 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꼭지를 안 채우고 냉동을 시킬 거니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연녹색인데 살리실산이 엄청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필요에 의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물하고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삽목을 할 때도 요 물에다가요, 희석한 물에 물올림을 하면은 되는 거고요. 물올림을 안 할 경우에는 관주를 해주면은 또 되는 거고, 삽목해 놓고 며칠에 한 번씩 관주를 할 때 이 물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. 예,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하면 아주 최적입니다. 그래서 이거 몇 병만 가지면 상당량의 그 삽목 할 때 그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. 아주 오래 두고 쓸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면. 그리고 상온에서 할 때는 일주일 정도, 지금 날씨라면 일주일 정도는 쓰는데 그 이상은 이제 부패가 되니까 냉장고에 넣다가 쓰시면 뭐 한 달 정도, 한 달, 한두 달 정도 쓰시고, 냉동고 하면 1년 12달 쓰시는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참에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. 네,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났는데요. 3병 나왔습니다. 3병. 그리고 현대의학의 그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 버드나무 잎을 말려가지고 썼습니다.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, 초봄에 버드나무 잎을 말렸다가 필요에 의하면은 또 물에 그 넣어서 불려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 않나, 그런 생각도 해 본답니다.
네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.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